자, 이번엔 4자짜리 네 번째 방식입니다. 해석 순서는 1, 4, 3, 2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하, 미, 추, 심, 하고. 송, 불, 실, 색, 이라. 연꽃 하자지요? 연꽃은 심. 심은 뭘까요? 꽃대입니다. 꽃대를 꽃심, 심지 그렇게 할때 심자요. 연꽃은 심지를 뽑아내지 않고 있고 여기 밑자가 아직 머무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한 댔죠. 연꽃은 아직 꽃심을 뽑아내지 않고 소나무는 송불실색이라. 소나무는 푸른 빛을 잃지 않는구나. 이게 뭐지요? 아마 연꽃은 아직 피지 않았고, 소나무는 눈이 허옇게 내린 겨울에도 푸른 빛을 잃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의미가 될것 같아요. 필무 과언하고 가계 다욕하라. 반드시 말을 적게 하는데 힘쓰고, 반드시 말을 적게 하려고 힘쓰고, 가히 욕심이 많은 것을 경계하도록 하라. 그런 말이네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어공실수하고 접난부화로다. 물고기들은 물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듯하고, 물고기는 물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이 공자는 뭐뭐 할까봐 두렵다, 뭐뭐 할까 무섭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접난부화로다. 나비들은 꽃을 저버리기가 어렵다. 이 부자는 질부자라는 뜻으로 두 가지 해석이 된다고 했지요. 하나는 등에다 진다. 두 번째는 승부차기 할때 부자지요. 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진다, 저버린다. 그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나비들은 꽃을 쳐버리기가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미추심하고 송불실색이라. 필무과언하고 가계타욕하람. 어공실수하고 접난부화로다.